그 후에 눈노가 흐르는 방향을 거슬러 우리의 봄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. 기형도 겨울, 눈, 나무, 숲 중에서 노원희는 민중미술, 형상미술의 수식어로 대변됩니다. 작가는 사회현실과 그 속의 삶, 특히 소외된 자들의 삶의 방식에 주목하여 충실히 표현합니다. 1990년대는 자본주의에 매몰되어가는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풀어냈는데 이 그림도 그러합니다. 이 작품은 결혼을 한 부부가 허공에 떠 있고 아래에는 집의 형상이 보입니다. 가정의 조건과 목적이 집이고 집을 사기 위해 허리를 졸라매는 대한민국의 팍팍한 삶이 떠오릅니다.